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방문하는데 말을 방금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땅굴을 많이 폈는데 유두보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구워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끝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머뭇하려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후덥지근한 계절이 오면 예배 시간이 많이 졸리죠.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안 졸려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와야 되는데 졸음이 먼저 찾아옵니다. 찬양할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설교 시간만 되면 막 눈꺼풀이 천근만근이 되는 때가 있죠. 사단이 제일 활개 치는 데가 눈꺼풀 위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졸음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설교 시간에 졸다가 천당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이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누군지 대충 눈치챘죠. 아까 나오는 청년 얘기인데요. 이때가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세 차례에 걸쳐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막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성령의 계시가 주어졌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갈 거다 이렇게 성령이 계시를 줬다고 합니다. 감옥에 간다는데도 바울이 그런 걸 다 무릅쓰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참참한 마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구절이 여기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과정 속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될지도 모르니까 이제 언제 다시 자유의 몸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을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격려하려고. 그 중에 이제 드로아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됐어요. 사도행전 20장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목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웠더라.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갔으라. 일행을 머무니라. 아멘. 드로아라는 곳이 어디냐면 지금 여러분 터키라는 나라 알죠? 지금은 개명을 했더라고요. 튀르키예라는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터키라 그러면 안 되고 이제는 튀르키예 이렇게 불러주죠.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의 해변 도시가 이 드로아라는 곳입니다. 드로아. 드로아는 뭐로 유명한 곳이냐면 트로이의 목마라고 들어봤습니까? 그걸로 유명한 트로이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해변에 있는 항구입니다. 여기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무역함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의 끝이라고 여기는 이 드로아까지 와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여기던 차에 바다를 건너와서 자신들을 도와달라는 유럽인의 환상을 보고 유럽 선교를 결단했던 아주 의미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야와 갈라니아라고 나누라. 무시 앞에 이르러 비주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돕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꿈에 유럽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드로아에서 안식 후 첫날에 토요일 해진 저녁에 교인들이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서로 이제 모여 있는 거. 그 자리에서 바울이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설교 끝내고 이제 그 다음 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설교죠. 고별 설교하는 거.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설교니까 아주 진지하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밤새도록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를 우리처럼 한 시간 끝내고 집에 가는 게 아니고 밤새도록 가는 거예요. 일종의 부흥의 식으로 밤새도록 가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유두보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한 사람 있었나 봐요. 본문을 보면 이제 밤새 설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시작. 그 주간을 신나네 우리가 뜨거운 때를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해서 그들에게 강론할 때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네. 밤중까지 계속했다 그러더라고요. 밤중까지 계속 들으면 피곤합니까 안 합니까? 피곤하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밤새도록 설교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론 저보다야 잘했겠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노라. 아멘. 자기 스스로 그러잖아요. 내가 입담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너무 길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길게 밤새도록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시작. 유두보라는 청년이 창에 불과한다 했다가 깊이 졸더니. 아멘. 이 왜 창에 갔을까요? 아니 왜 자리 크고 많은 자리 나누고 왜 창에 걸터 앉아 있었을까? 궁금하죠? 왜 창에 걸터 앉아 있어? 사람이 넘쳤다. 그럴 수도 있어. 여기 보면은 깊이 졸더니라는 말이 헬라어로 문법적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자기는 졸지 않으려고 하는데 졸음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깊이 졸더니. 자기는 지금 안 자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설교를 하니까 이걸 들으면서 계속 깊이 잠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이를 안 굴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는데 아무리 이를 안 굴고 버티라 그래도 졸음을 못 이기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냐? 시작.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느니라. 졸다가 창문에 앉아있다가 3층에서 떨어졌대요. 떨어졌는데 죽었다는 거야. 바울이 너무 오래 설교를 해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렸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교를 해가지고 사람이 죽어버렸네. 고속도로 같은데 다니면 뭐라고 써놨습니까? 깜빡 졸음, 번쩍 져서 뭐 이런 말이야. 졸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 깜빡 졸았고 그 순간 불행하게 창에 걸터앉아 있다가 창 밖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루카라고 하는 우리가 누가복음 그러죠? 루카복음. 그 누가복음의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의사예요. 의사. 의사가 청년이 3층에 앉아있다 걸터앉아 떨어져 죽었다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한 사람이 의사니까 의사가 볼 때 죽었다는 거야. 정확했겠죠? 의사가 죽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궁금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0절에서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있다. 바울이 내려갔다 그랬죠.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설교하다 말고 막 후덜딱 하고 내려갔겠죠? 가서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몸에 엎드려서 뭐 했겠어요? 숨을 쉬나 안 쉬나 봤겠죠? 그러니까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 삼정에 떨어졌으면 뭐 숨은 붙어있지만 뭐 장애인이 안 되겠어요. 누가는 의사인데 이 사람은 죽었다고 판단했지만은 바울은 아니야. 아직 안 죽었어. 안 죽었다는 말은 뭡니까? 살아날 것을 믿었다. 그리고 바울은 목사님이잖아요. 끌어안고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기도하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났어요. 청년의 이름이 유두고입니다. 유두고라는 말이 뭐냐면은 다행스럽게 이런 뜻입니다. 다행스럽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유두고란 말이 그 다행스럽게 이런 뜻이라니까. 이름 참 멋지게 잘 짓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사건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할 때 졸면 안 된다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졸다가 죽을 수 있어요. 이것도 아닙니다. 그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졸다가 죽으면 목사님이 살려준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유두부가 모여있는 이 지금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그 장소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들이 모인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죠? 다락이라고 했죠. 다락. 그것도 그냥 다락이 아니고 큰 다락입니다. 사람들이 꽉 찼어요. 아무리 넓은 장소라 그래도 사람들이 꽉 차 있으면 그 공기가 좋겠습니까? 공기가 안 좋겠죠. 또 본문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가득 모여 있고 등불은 많이 켰고 그 당시에 기름은 어떤 기름일까요? 요즘처럼 우리처럼 여기 뭐 면세유 이런 건 아니잖아. 그때 기름은 고래기름 뭐 그런 아주 질낮은 기름을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냄새도 많이 나고 끓음도 많이 났겠죠. 그 방 안에 공기가 얼마나 탁했겠어요. 그 공기가 나쁘니까 창문 쪽으로 간 거예요. 유두고가 맑은 공기 쐬려고. 다른 사람들은 바울 목사님 설교 듣는데 바빠 죽겠는데 지는 좋은 공기처럼 설교에 정신 집중을 안 하고 어디 있었다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공기가 탁하니까 주위를 둘러보다가 창문이 눈에 보였겠지. 그 창에 이제 가서 걸터앉는 거예요. 다들 설교 말씀 듣고 그냥 거기에 빠져있는데 자기 혼자 창문에 가서 걸터앉아 있다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자기 스스로 흠 못해하는 거야. 야, 니들은 생각 못했지. 나는 좋은 공기 쐬려고 여기 왔지롱.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창에 걸터 앉았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조심해야 돼. 졸지 말아야 돼. 창에 걸터 앉으면 일반 방바닥에 앉은 사람보다 더 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졸다가 떨어져 죽고 말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리를 잘 잡아야 된다는 얘기. 아무데나 털썩 앉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를 잘 잡아라.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살 때 아무렇게나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서 빈자리라고 해서 무조건 가서 앉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앉으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런 곳에 가서 앉으면 안 돼요. 앉지 말아야 할 자리는 앉지 말아야 하겠죠. 유두고는 앉으면 안 되는 곳이 앉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경계에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한쪽 다리는 어디 있습니까? 다락방에. 한쪽 다리는 밖으로 내놨어요. 양다리 걸치고 있잖아요. 한쪽 다리는 사도 바울의 설교가 떨어지는 다락방으로, 한쪽 다리는 신선한 공기가 있는 세상 쪽으로 지금 나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디로 떨어졌어요? 세상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유두고는 안쪽 공기가 조금 안 좋으면 고개를 어디로 돌릴까요? 세상 쪽으로. 창문 밖으로 돌리겠죠? 자기 혼자 좋은 공기 쐬고 또 옆으로 돌려서 말씀 듣고 또 조금 안 좋으면 고개 돌리고 필요에 따라서 얼굴을 돌려대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면 내가 조금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 살만해. 내가 좀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 그럼 교회 안 와.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복을 받을 일이 있어. 아, 내가 지금 사업이 좀 잘 돼야 돼. 아, 그럼 교회 열심히 다녀. 예배도 열심히 참석해. 근데 사업이 좀 안 돼. 망해버렸어. 교회 안 옵니다. 예수님 못 망하지.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얼굴을 안으로 돌렸다 밖으로 돌렸다 사는 그런 자세로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리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로 대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기에게 좋은 것만,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찾아가고 어찌 보면 편리하게 사는 사람의 모습. 그것이 결국 우리 신앙의 모습으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치 판단의 혼란을 일으켜서 신앙의 진지함을 잃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좀 진지해야 되는데 바람이 나는 겨와 같아. 쌀겨야죠.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사람이 진중함도 없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런 무게가 없는 거예요. 이쪽이 좋으면 이쪽으로 휙 저쪽으로 휙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판단에 혼란을 일으키느냐 마느냐, 진지함을 잃느냐 마느냐 그런 거예요. 세상과 교회를 자기 편한 대로 얼굴을 유두보처럼 돌려대며 살다가 보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실수가 내 삶에 자기 인생에 치명상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삶의 자리, 특히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교회 안에 공기가 좀 안 좋다고 세상적으로 얼굴 살짝 돌리고 자기 혼자만 좋은 공기 찾아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1편 한번 봅시다. 2절까지 시작.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켜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자리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 자리 선택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뭘로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 자리를 선택할 때 내가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는 거. 아무리 그럴듯한 세상의 자리라 해도 세상의 가치대로 따라가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에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자리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푸른 사람이, 버릴 것 하나 없는 사람. 저 사람을 치어 짜면 참 진국이 나올 거야. 그런 사람 있잖아. 야, 저 사람 참 진국이다. 그런 말을 들어요. 그리스도인. 근데 아무데나 앉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결국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는. 바람 부는 대로, 강물 흐르는 대로 그냥 자기 몸을 얹어서 그냥 그 시류의 유행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평생 뜨돌이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물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평생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피곤하게 살다가 쌀껍데기처럼 날아다니다가 하나님의 불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타버리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도 못하고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꼭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뜨돌이 삶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삶의 자리를 우리가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두고는 자리를 잘못 잡았어. 졸음을 이기지 못한 것보다 더 큰 실수가 뭡니까? 그 경계에 걸터앉은 그게 더 큰 실수예요. 졸은 거는 그 둘째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세계 안에 깊숙이 들어와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 깊숙이 안쪽으로 다락방 안쪽으로 들어와 앉아 있어요. 그래야 삽니다. 주 안에서 안전하게 살려 하지 않고 세상 비름 못 버리고 그 경계에 걸터 앉아가지고 천국의 변두리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경계 지역에서 살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한 다리, 하나님 나라의 한 다리, 양다리 걸치고 어정쩡하게 사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적당히 교회도 왔다가 세상도 갔다가 적당히 그렇게 오며 가며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유두부라는 청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결론은 뭡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리를 잘 잡아야 되는데 어디로 자리를 잡아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자리를 잡아야 된다. 실수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수는 누구나 다 합니다. 아까 낮에도 시하고 얘기를 했지만 자기는 죄를 많이 져서 천국이 아니고 지옥 가야 된다. 자기는 지옥을 가야 된다는 거. 누구 마음대로?
지옥을 자기 마음대로 갑니까? 지옥도 자기 마음대로 못 가요.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또 내가 죄를 많이 지었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홍 같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어준다 그랬어요. 그걸 믿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십자가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안 늦었어요. 근데 아 늦었다는 거야. 아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졌대. 그래서 제가 한 시간을 강론을 했어요. 그건 아닙니다. 죄는 당신이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죄는 뭐냐면은 놓치는 거예요. 놓치는 거. 유두보처럼 자리 잘못 걸터앉아 있다가 놓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변하지 못하는 게 죄예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3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사람이죠. 교회 다니면서 변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술을 먹었어.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성질이 개떡 같았어.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변해야 돼. 거듭나야 돼. 근데 변하지를 않고 거듭나지를 않는다? 그게 죄입니다. 내가 변하지 못해.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 용서하지 못해. 화해하지 못해. 그게 죄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죄라고 그러지 하나님이 보는 죄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는 전혀 달라요. 인간이 생각하는 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거짓말을 하되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다 도망갈 구멍을 주셨다니까. 회개하고 돌아서서 고쳐서 하나님 다시 쓰려고 해요. 고쳐 쓰려고 해요. 절대 늦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변해야 된다. 변해야.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돼. 그러면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 안에 쓰러지지 않은 거야. 유두보처럼 창문 밖으로 떨어지지 말고 떨어져도 어디로 떨어져라? 하나님 나라 안쪽으로 떨어지라는 거예요. 그 경계선에서 적당히 생활하다가 저쪽으로 떨어지는 사람 치명상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떨어지면 그나마 영적으로 다행히 살 수 있지만 저쪽으로 떨어지면 아예 일어설 수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내 삶의 자리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유두보처럼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경계인 창틀에 있습니까? 아니면 양다리 걸치고 어정쩡하게 계십니까?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갑니까? 담배를 피우면 아직도 맛이 있나요? 그러면 아직 창틀에 앉아 있는 겁니다. 담배 피우면 야 꿀맛이다 막. 와 핀 돈다 막. 이렇게 되면 이게 창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창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로 떨어질지 몰라. 빨리 정해야 돼. 이제 그만 창틀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 네. 어디로? 그리스도 안으로, 다락방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걸로 가지 마시고. 이왕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이왕 예수 믿는 거, 왜 그렇게 위태롭게 교회를 다닙니까? 확실한 거 좋아하시잖아, 우리 집사님들. 아, 확실한 거 좋아하시잖아. 경상도 싸나요? 확실해야지. 우리 섬 사람들도 확실하잖아요. 태풍과 뭐 밀려오고 막. 육지 사람하고 다릅니다, 성격이. 섬 사람들은.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특히 배 사람하고 다릅니다, 성격. 왜냐면 급하잖아. 빨리 태풍 몰아치고 파도 치는데 지금 막 뭐 설득시킬 시간이 어디있어. 야! 빨리빨리 해! 이 바로 욕 튀어나오고 그냥. 그래서 나빠서 그래요? 아, 사는 환경이 그런 거야. 신앙에 줄타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스턴트맨 같은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려와야 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뭘 풀어요? 내 짐을 풀어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누구를 따라가?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서 살아야 돼요. 실수하고 넘어져도 주 안쪽으로 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유두보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말씀을 사모해서 그 부흥에 그 설교하는 자리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만 경계선에 창틀에 앉아있다가 세상으로 떨어지고 말았잖아요. 이번에는 다행히 살렸지만 다음에 또 그러면 다음에 또 살릴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발을 안에 두라. 발을 한쪽 발 저쪽을 두지 말고 신앙과 세상의 경계 그 창틀에 앉아있지 말고 성도답게 말씀의 세계 안으로 깊숙이 다락방 안으로 들어오세요. 좀 기름 냄새 좀 나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좀 끓음 좀 나면 어때? 교회 안에 조금 말썽이 있으면 또 어때? 분쟁이 좀 있으면 또 어때? 그래도 세상보다 낫습니다. 아, 네. 교회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 네. 싸우더라도 교회 안에서 싸우세요. 아, 네. 교회 안에서 투정도 부리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죠. 자꾸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으로 들고 나가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해결해요.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시험이 들면 반드시 세상 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창 안쪽으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주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여러분과 또 저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다리 걸친 신앙인들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창틀에 걸쳐 안쪽 얼굴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것들을 끊게 하옵소서. 이제 남은 인생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